안녕하십니까. 치만개입니다. 지난 11일 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의 군사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봤고 이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. 우선 미국의 동향을 알아보려면 그 군수물자의 그 이동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. 그래서 그 한국에 그 입국을 한 미군 수송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14일 날 미 해병대에 KC-130J 허큘리스가 이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. 특이한 건 이제 김해의 그 공항으로 들어왔고요. 다른 KC-130J 허큘리스가 그 오산 공군기지에 이제 들어왔고요. 그리고 미국 전략 수송기인 CM-5M 슈퍼 갤럭시가 한 대가 이제 그 오산으로 들어왔는데, 이 기체는 그 60 공중비행단 소속의 제22 항공 수송 비행대 소속입니다. 그래서 14일 날 수송기가 3대가 들어왔습니다. 15일에는 이제 특이하게 공중급유기가 들어왔는데, KC-10A 익스텐더라고 불리우는 공중급유기가 들어왔습니다. 그 오산에 착륙을 했고요. 그 60 공중비행단 소속 제9호 공중급유비행대 소속입니다. 그 다음에 그 같은 날 그 C-17A 글로브마스터 3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62 항공비행단 제8 항공수송비행대 소속으로 그 워싱턴주에 있는 루이스 맥코드 공군기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산에 착륙을 했습니다. 16일에는 C-17A 글로브마스터 3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. 아주 특이하게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공군기지에 있는 제437 항공수송비행단 소속의 기체입니다. C-17에는 그 KC-130J 이제 허큘리스가 한 대 더 들어와서 오산에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14일하고 17일 사이에 대형 수송기가 5대가 이제 한국을 다녀갔고요. 미 해병대 소속의 그 KC-130J가 3대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.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. 동일 기간에 이제 일본에 들어온 미군 수송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11일에는 그 KC-135T 스트라토 탱커 급유기가 이제 들어왔고 미시간주 주방위군 소속의 그 기체입니다. 그리고 16일에는 그 KC-130A 익스텐더 공중급유기가 이제 요코타에 들어왔고요. 같은 날, 같은 날이고 그 다음 날인 이제 18일 날 그 C-15M 슈퍼 갤럭시가 이제 한 대 그 요코타에 착륙을 했는데 22 항공 수송 비행대 소속이고요. 같은 날 그 C-17A 글로브마스터 3가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. 하와이에 있는 15비행단 소속인데 그 요코타에 착륙을 했고요. 동일 그 C-17A 글로브마스터 3가 이제 또 하나 그 요코타에 착륙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437 항공수송 비행단 소속입니다. 그래서 그 동일 기간에 그 일본에는 C-17 그 글로브마스터가 이제 많이 착륙을 했고요. 한국에는 C-5M 이제 슈퍼갤럭시가 들어온 게 아주 특이합니다. 동일 기간에 이제 그 이 군수물자의 이동 때문에 그 미군 수송기를 이제 파악을 해봤지만 그 미 해군의 이제 항공모함 전단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. 미 해군이 운영하는 USNI 뉴스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2월 27일부터 22년 1월 10일까지 3주 동안 그 이 서태평양에 미 해군의 그 전력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항모 로널드 레이건은 그 요코츠카의 이제 계류 상태고 그 아메리카 상륙 전단이 이제 사세보의 계륙 상태였는데 18일 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 요코즈카의 그 로널드 제이건 항모는 그대로 계류 중이고요. 그 대만 동쪽 해상에 그 칼빈슨이 이제 올라와서 그 확인이 되었습니다. 원래 칼빈슨은 그 남중국해 필리핀 그 인근에 있었는데 대만 그 이 중부까지 이제 올라온 겁니다.
그리고 일본 큐슈 동쪽에 그 USS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. 여기에 그 사세보에 있던 그 아메리카 상륙 강습 상륙함이 출항을 해서 지금 그 큐슈 인근에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엑시스 그 LHD2죠. 엑시스 상륙 전단이 동중국해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네, 아마 이 엑시스는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중동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강습 상륙함이 사실상 그 중국이 자랑하는 그 허접한 그 랴오닝 항공모함보다 전투력이 더 우수한 경항공모함 수준이므로 지금 대만과 일본의 큐슈 중간 지역에 그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사실상 그 다섯 척이 지금 집결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아브라함 링컨은 F-35C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그 옛날에 과거의 그 아브라함 링컨이 아닌 전력이 강화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항공모함만 지금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. 7함대 전력 자체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1월 3일자 그 미국 해군의 전력 배치 현황을 보면 7함대 63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1월 18일자 전력 배치 현황을 보면 총 77척입니다. 그래서 2주 사이에 그 14척이 증가가 됐고 이걸 이제 비율로 환산을 하면 한 22% 정도 전력이 증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이 기간 동안에 그 몇 가지 좀 그 특이사항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알려드린 바와 같이 15일 날 그 미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 SSBN 733번 USS 네바다가 이제 괌에 도착을 했고요. 네바다가 이 전략 핵잠수함이 괌에 그 입항을 한 거는 2006년 이후로 처음입니다. 15일 날은 그 B-1B 랜서 폭격기하고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동해에 진입을 했었다라고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게 있었고요. 진입일자는 1월 11일인데 그 발표를 15일 날 했습니다. 13일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었는데요. 그 미 태평양 사령부가 공식 사이트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발사는 사실 그 2021년 2월 23일에 있었던 그 시험 발사였는데 그 사진을 1월 13일 날 게시를 했습니다. 18일에는 그 미 태평양 잠수함 사령관이 그 전략 핵잠수함 그 네바다에 이제 승선을 해서 그 승조원들과 회의를 갖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고요. 13일에는 그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SSN 780번 USS 미주리함이 일본 요코지카에 입항을 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. 사실 그 잠수함의 그 입출항은 극비 사항이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이 두 척의 잠수함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한 게 특이한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그 12일에는 주한미 육군이 AH-64 가디언 공격 헬기의 버전 6를 획득을 했다라는 걸 공개를 했고 이 내용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했었고요. 18일에는 그 알레이버급급 구축함인 DDG-54 USS 커티스 윌버가 샌디에고를 출항을 해서 서태평양으로 작전 배치된다라고 공개가 되었고요. 그 강습 착륙함 LHA-7 USS 트리폴리함도 그 샌디에고로 출항을 해서 서태평양으로 향한다라고 공개가 되었습니다. 아마 그 엑시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 해군이 USS 트리폴리함을 서태평양에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 해병대의 병력을 수송을 하는
그 셰퍼헤드급 고속 수송선인 USNS 푸에토리코함이 이제 요코하마에 입항을 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그 매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이제 여기서 그 도출이 됐는데요.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미 해군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그 항공모함을 지중해 딱 한 척 배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. 그 헨리 트루만 함인데요. 반면에 그 군사적 긴장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 극동 지역과 그 동진하에 항공모함이 지금 세 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지중해에는 강습 상륙 전단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서태평양의 그 동진하에는 지금 두 척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한 척이 지금 추가로 그 샌디에고를 출항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지금 특이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언론이나 그 이 SNS 계정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지금 그 부각이 되고 있지만 미군의 움직임을 보면 우크라이나보다는 이 태평양 쪽이 전력이 더 급속하게 그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확인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월 11일 북한의 그 초음속 미사일 발사 후에 미국이 서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 전력을 급증하고 있는 조짐이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.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비를 해보면 더 선명하게 미국의 움직임이 드러납니다.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대형 수송기의 빈도수가 증가를 했고요. 이는 항공 수송 물동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반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차치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.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1월 11일 이후에 미국의 군사적 그 움직임이 그 어떠한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의 어떠한 특수한 군사적 상황을 상정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.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비해서 전력을 증가를 시키고 있는 미국인데 그 전력 증가의 요소들을 하나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보다 서태평양 특히 극동 지역에 미군의 전력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식별이 된다는 거죠. 지중해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 한 척뿐인데 지금 큐슈 남단과 대만 인근에는 항공모함이 세 척. 그 다음에 지중해에는 강습 상륙 전단이 하나도 없는데 큐슈 남단과 대만 인근에는 상륙전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항공모함 타격전단과 이 미 해군의 운영을 하는 이 상륙전단의 그 전투력과 전력과 규모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그 미국이 1월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확연하게 움직임이
달라지고 전력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로 지금 오늘 제가 식별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. 그러나 너무 앞서서 그 확대 해석을 하거나 무리한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. 현재 이러한 상황이 지난 2주 동안 벌어졌습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일단 그 인식을 하고 있다면 향후 사태를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